믹스 자판기 사용하시면서 컵이 안 나오는 분들, 컵이 안 나온 분들은 이렇게 먼저 해 보시고 AS를 접수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지금 도어를 열어서 도어를 열게 되면 여기 컵이 있는데요. 컵 부분 보시면은 이 투명색 커버를 여기서 뺄 거예요. 자, 위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드러나죠? 얘가 이렇게 뚝 빠집니다. 위로 빠지면. 지금 보시면 이런 컵이 들어가 있으면은 나중에 컵 아래에서 걸려요. 이런 컵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얘를 다 빼주세요. 얘를 다 빼주시는데 이게 안 올라오면은 아래에서 밀어서 다 컵을 빼주셔야 됩니다. 예, 컵을 빼주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불량컵이 하나 나올 거예요. 지금 한 손으로 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찍는데 원래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. 그래서 그냥 아래로 빼겠습니다. 저는 한 손으로 하려면 진짜 힘드네. 네, 이렇게 해서 찌그러진 컵을 빼주시면 됩니다. 이거 하신 다음에 새컵 넣어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AS를 접수하시는 게 출장비를 아끼실 수가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.